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. 타임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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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아웃. 끝나겠다. 지금 좋지 않은 소리가 나가야 돼. 농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지금 우리가 멋을 부린 데 아니잖아. 4대1이야, 4대1, 4대1. 4대1을 멋부리는 슛이 안 되지, 지금. 예. 이런 농구는 필요 없어, 우리가. 아마 예능이고, 체능이고, 그 승부고. 멋부리면 안 돼, 우리가. 얼마든지 즐길 시간은 많아. 지금까지 경기 중에 최악이었어요. 실책. 어마어마한 실책이 나왔고, 전술 이해도, 이런 것들이 빵점이었어요. 연말이 지난 첫날에 운동을 전혀 못했어요. 공백 기간이 길었어요. 그동안에 승리한 연승을 했잖아요. 그 연승한 것을 좀 자만한 것도 있어요. 17대 7입니다. 10점 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일단 빼, 일단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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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붙어 있어. 붙어 있어. 박진영 선수의 패스. 자, 박진영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였습니다. 이렇게 쉽게 득점할 수 있거든요. 네. 지금 다들 김혁 선수 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 틈을 타서 존박 선수가 잘 움직여줬고, 아. 자, 이걸 놓치지 않는 또 김혁 선수의 패스. 나가자, 나가자! 앞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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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투 성공률이 한 얼마 정도? 저 평소에는 70%? 아, 근데 시합 딱 할 때 그런 뭐 에러하고 감정 기복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자, 하나 더 가자, 하나 더! 오우! 감각이네요. 오늘 지금 벌써 대전팀이 석점 3개 째거든요. 그렇죠. 사실 이렇게 아마추어 동호회 팀이 3점이 잘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. 아, 힘들다. 아, 너무 안 들어갔는데? 아무리 저 프로 유명한 선수라도 소공에서나 드리블할 때 두세 명을 돌파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 욕심이 많고 혼자 하려는 욕심이 많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세계 연속팀 자유투가 실패가 됐고요. 위에 가, 위에 가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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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
부상아 뒤에.